선생님이 안 계세요. 아, 저 정도면 미소는 따로 옆에 방을 잡아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깼다, 깼어, 깼어. 네. 누가 여기에 갈 불렀지? 누가 여기에 갈 불렀지? 다 놀랐어요, 지금. 누가 갔나? 누가 갔나? 여기 누가 앉을까? 앉을까? 근데 앉을까? 이거는 집에 가서 까다 먹을 거야. 미소는 원래 집에 까다 있잖아. 준이야, 미소는 까다 있잖아. 미소 집에 까다 있는데. 아, 지금 미소는 자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몰라요. 갑자기 과자가 생긴 거죠. 미소야, 조용히 해. 빨리 도쿄에 가서 미소는 같이 까자. 같이 먹자. 둘 다 먹자. 이리 와. 누가 미소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기 지금 상품이란 걸 얘기를 안 해줘서. 먹고 일만 안 돼. 오, 어떻게 어떻게 공인 해제 됐습니다. 미소야, 자리 앉아. 여기서 서서 먹대. 케이도야, 자리 앉아. 둘 다 자리 앉지 마. 자리는 안 앉고 이 그냥 먹어도 돼. 먹으면 어떡해, 둘 다. 아니, 미소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할 거예요. 이제 없으면 이제 다 먹을 거야. 어, 어떡해요. 또 하나 더. 또 먹어. 아이고, 삼촌도 갖다 주고. 아이고, 또 이게. 어머, 어떡해요, 이제 친구들 다. 아, 이러면 그래요, 맞아요. 친구들도 못 참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안 돼. 내가 괜찮아. 어떻게? 저희 스테리. 나 한입 먹고 나 은이 한입 먹자. 나 한입 먹고 나 은이 야, 이거 달콤한 제안을. 안 돼, 그럼 하나 먹어야지. 두 개 먹으면 어떡해. 와, 나 은이 진짜. 아, 근데 먹고는 싶어. 하나. 그래, 탱크 깨고. 아, 지금 나 은이는 여기야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오셨어. 조용히 했어. 네. 여기 누가 먹었죠? 어머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누가 먹었어요? 과자 손댄 사람, 먹은 사람 일어났어. 어여, 양심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머, 어머, 어머. 눈을 감고. 어, 애들이. 여기 왜 이렇게 착해요, 애들이? 솔직하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미소야, 지금 손에 그거 잠이 안 깼구나. 어, 미소도 일어나서 갖다 놓나요? 아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미소가 안 먹어서 줬어요. 아, 그러세요. 아, 잘했어요. 나은이가 친구 감싸줘요. 자, 앉아요. 자, 앉으세요. 어, 잠은 준이야. 앉아요. 자, 지금 졸음이 번지나요? 준이야. 아, 이제 서서 잤어, 서서. 우와, 우와, 안 먹자. 밥에 또 있어. 영양 만점 균형 잡힌 음식이 가득한 식사 예절 수업이네요.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돼. 파파는 돼요? 아, 젓가락은 안 되고. 아빠! 아빠, 어? 다시 시작했어. 아, 이거. 아빠! 많이 내 아빠죠. 강이도 밥 먹을까? 이 친구는 확실히 아들이 아닌가 봐요. 한 번도 아빠라고 안 했어요. 자. 자,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자, 잘 먹습니다. 인사하고. 선생님이 들고, 아빠가 그 다음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듭니다. 그렇죠. 이야, 잘 배웠네요. 자, 먼저 드셨어요. 이제 먹어도 돼요.
같이 먹어보자. 시금치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자, 먹자. 다 먹어? 건우도 먹어요. 그럼 먹어봐, 다 먹어봐, 시금치 먹어봐. 시금치도. 우와, 시금치 다 엄청 잘 먹는다. 단짠 단짠 고칼로리. 아유, 나은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확실히 잘 먹더라고. 그치? 우와. 건우 잘 먹는 거 뭐 유명하고요. 배고팠을 거예요. 건우는 혼자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잘 먹어요. 뭘 봤을까요? 아빠 밥, 남의 밥. 더 맛있어 보이지? 네. 건우 기분 좋은가? 지금 밥을 종류별로 다 먹어볼 기세예요. 너밥 냅두고 무슨 밥 시키라면 어떡해. 어머이, 준이 누나 것도. 간 좀 봐줄게요. 난장판. 난장판을 해놓은구만. 어, 선생님 밥. 선생님 밥은 안 된다. 어머나. 야, 선생님 밥은 안 된다. 선생님 밥은 안 돼. 선생님 거 먹으면 안 돼, 건우야. 아, 본능적으로 여긴 아닌 걸 알았어요, 건우도. 남의 거는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남의 것도 먹으면 안 돼. 네. 다른 친구들 먹으면 안 돼. 피살애교. 다른 친구들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 먹으면 안 되죠. 어, 선생님 식사 마치셨어요. 아, 건우 세상인가요? 돌아가면 안 된대. 굉장히 괜찮네요. 진짜 아이들 아주 확 확실하게 예절 교육을 시킬 수 있겠네요. 식사 예절부터. 건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 깽패. 깽패. 어머나. 저건 안 되는데. 건우야. 뭐 하면 안 돼. 스냅스틱까지. 저기 미끄러워요. 네, 맞아요. 저 결이 있거든요. 네. 발이 앞뒤로 벌어졌어요. 그럼 너 푸푸했지? 아, 안 되겠다. 잠깐만, 아빠. 건우 푸푸해서 잠깐 갔다 올게. 다 밥 많이 먹고 있어. 밥 다 먹으면 올 거야. 잘 먹었으니까 또. 아, 콩 잘 안 먹죠. 콩 잘 안 먹어요. 안 되는데. 편식에 대한 교육은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아, 씨. 왜 나는 왜 밥 남겼어? 나 진짜 콩 안 먹. 나은아, 내가 콩 먹어줄게. 오. 콩만 대신 먹어줘요? 어, 서연이는 콩을 잘 먹는구나. 삶아 고마워. 착하네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어, 쓰나무. 우리 같이 들자, 이거. 쓰나무도 안 먹을래? 어, 콩나물? 오, 이렇게 입으로 떠주니까 얼떨결에 지금 먹었어요. 오, 친구들이 다 떠주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나훈아, 내가 품하고 줄게. 나훈아, 내가 품하고 줄게. 아, 다른 거 먹겠는데 콩도 먹어요. 이야, 미소도 도와줘야 돼, 미소. 원래 이건 안 먹을래. 소야, 내가 도와줄게. 안 그런 거 소문잖아. 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진짜요. 이거 미소가 이거. 같이 먹어. 이야. 아들 없던데. 응. 진짜 없던데. 맞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진짜 우정이 빛나네요. 네. 며칠 있으면 설이 오지요. 지금 그래서 저라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예쁜 손, 공수. 공수. 이 손, 공센 손을 어깨만큼 위로 올려보세요.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손등에다가 이마를 딱 붙여보세요. 그러면 눈은 바닥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먼저 왼쪽 무릎부터 자, 꿇습니다. 자, 무릎 꿇고. 자, 발. 머리는 이마에서 손 떼지 말고 천천히 반만 내려갑니다. 반만. 아. 다시 얼굴 들어보세요. 손은 딱 이마에 붙여야 됩니다. 계속 여기 붙이고 있고. 오른쪽 발부터 먼저 무릎을 세우면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손은 떼면 안 됩니다. 나은이가 또 이렇게 상추한테 절도 해주는 화면으로. 가까이 가서. 잘 배웠네요. 어, 세뱃돈 줘요. 끝냈어요. 어, 세뱃돈 줘야 됩니다. 자, 이제 큰 선생님 오시니까 그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큰 선생님? 어? 이 선생님도 큰 선생님인데 더 큰 선생님이 있어요? 긴장되죠?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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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미소는 안 왔어요. 아까 화장실에 갔던 건우와 아빠는 다른 교실로 향했는데요. 나 한번 해볼래? 아, 닮았어요. 귀여워. 나 아빠 수염하네. 수염을 한번 수염, 해볼까? 수염. 어머, 애가 따라요. 아, 내가 잘 속아야 할 텐데. 건우야. 건우야.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분장하고 일단 갖춰는 보는데 이거 나은이가 속겠습니까? 일단 건우. 어? 오! 오! 건우가 속았어요. 건우가 속았어요. 아닌데. 건우는 일단 속은 것 같은데 나은이가 속을까요? 나은이가? 과연? 이거 누구야? 어허. 김감인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선생님, 선생님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수염이에요. 나이가 들면 수염이 납니다. 아빠! 아닌데.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어. 자, 다음 이름 뭡니까? 간호 어딨어요? 넌 진짜 대충 못하신다. 다음 이름 뭐예요? 아빠. 수염을 벗기죠. 아빠지, 나은아. 아니, 눈치 엄청 빠르네. 아까부터 알았어? 이제 손 붙이지 마. 알겠어, 안 붙일게. 다들 재밌게 놀았어요? 네.